아니 그러니까 멜로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멜로 어떻게 상상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지. 이렇게 어? 애정씨 이렇게 애정씨. 촛불 뒤로 넘어간다. 아, 있죠. 어? 우린 굴 속에 들어가요. 아, 굴 속에요? 멜로요? 아, 시대극이에요? 굴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상상하는 네, 그런 우리는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런 씬을 네. 다 했어요. 키스 씬을 다. 아, 그러면. 오. 아, 키스 씬은 기본인 거 같다. 키스 정도는 기본. 키스 정도는. 그러면 뭐 뭐라고 불러요? 뭐 심이라고 불러요? 뭐 어떻게? 심이? 아, 애칭, 애칭. 애칭, 왜냐면. 애칭이요. 우아심. 뭐. 애칭은 네.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 어? 삼촌? 네. 누구한테? 근데 거기는 제주도가 해녀 제주도가 역할이었어요. 배경이군요. 네, 제주도가 배경이고 아. 해녀 역할을 했어요. 제가. 아, 해녀 역할 하시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다 이웃집이면 다 삼촌이야.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다 어르신한테 삼촌이라고. 아, 그 해녀 역할 하셨고 네. 어떤 역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 PD. 그 최고의 해녀를 아~ 촬영하러 간 다큐멘터리 갔다가? PD. 갔다가 그럼 취재하다가 사랑에 빠졌네. 저는 이름은 고진호. 제주도 해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멍텅구린 또 누구라? 제주도 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뭐예요? 취재하다가 네. 아하. 자연스럽잖아. 매력에. 자연스럽잖아. 취재하다가 네. 빠졌네. 아, 잠깐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너? 어? 자연스럽네. 뭔가 그 선배님께서 어떤 그런 유혹의 제스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대시를 하는 거예요? 오, 아주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대 간의 아픔이 있는 캐릭터예요 다. 아, 네. 서로가. 네. 그래서 그 아픔을 서로 보다듬어 주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픔만 보다듬어야지. 실제로 보다듬었는데. 실제로 사람의 감정이 그게 아니잖아. 아픔만 보도 않게 되나 뭐. 저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어떻게 해 그럼. 그렇지. 아니 감정이란 건 그럼요.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럼 감정이란. 숫자지 그건. 숫자지. 숫자에 불과하지. 그리고 숫자래. 동굴 속에 들어가 봐. 숫자가 안 보여. 아니, 동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제일 좋으셨나 봐 동굴 씨. 동굴을 자꾸 끌고 가셔 우리를. 되게 많이 울릴 텐데 동굴이면. 울리든지 말든지 뭐 무슨 누가 봐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현우 씨는 그 동굴에서 못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스릴러물이 아니야. 아니 멜로야. 제목이 뭐예요? 동굴이에요? 뭐예요? 제목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빛나는 순간. 아, 빛나는 순간. 아니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안 돼요? 그 이제 처음에 촬영을 하러 가셨다가 왜 이렇게 적극적이네? 너 연안한 분들이? 아니 너무 궁금하다고. 지금 동굴 속으로 동굴로 초대. 궁금하잖아. 기다렸는데 알려줄게. 그 촬영을 하시다가 사랑의 감정으로 지현우 씨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네네. 뭐 어느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지현우 씨가 선생님한테 꽂힌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 다큐 PD님한테 꽂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요. 아, 지금 드라마 대사 같았어. 딴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단어가 꽂혔다는 단어는 나도 뭐 하나 칠려다 참았어. 약간